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요 며칠간 영상 업로드를 조금 쉬었는데요. 쉬는 동안 브루탈 수험 시즌에 적용될 밸런스 패치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총기 부착물 재배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 영상의 밸런스 패치 예상 내용은 데이터 마이닝을 기준으로 한 유출 소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인게임에 적용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밸런스 패치 적용 영상은 개발진의 공식 발표 후 재업로드 예정입니다. 먼저 총기 반동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총기의 수직 반동이 증가합니다. 총기 반동 증가의 정도는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일부 총기는 늘어난 수직 반동만큼 좌상향, 우상향 반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열 부착물 재배포 부분입니다. DMR류, 권총류, 샷건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연사 무기에서 모든 총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DMR의 경우에는 소염기를 제외한 모든 총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무기 부분입니다. SMG-11의 경우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또 모든 종류의 총열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베어링 9의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총열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SPSMG-9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총열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기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주무기에서 부착물의 재배포가 진행되므로 주무기의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슬래지의 L8호 A2에는 2.5배율이 삭제되고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대처의 AR33에는 2배율이 추가됩니다. 대처의 L8호 A2에는 1.5배율과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SCR4C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서마이트는 556XI에 1.5배율이 추가되며 TH417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IQ-UG-A2에는 범용성을 위해서 1.5배율과 2배율이 추가되며 퓨즈 6P41에는 2배율이 추가되며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글라즈의 OTS-03 라이플에는 수직 손잡이와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블랙비어드의 SR-25 라이플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카피탕의 파라308에는 2배율이 추가됩니다. ME49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히바나의 타입89에 2배율이 추가되며 자칼의 C72에는 1.5배율이 추가됩니다. 조피아의 M762에는 1.5배율이 추가되고 LMG2의 경우에는 2.5배율이 사라지고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도깨비의 떳배 샷건에는 2배율과 1.5배율이 추가됩니다. 핑카의 주무기 스피어 308에는 2배율이 사라지고 1.5배율이 생기며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핑카의 주무기 6P41 LMG에는 2.5배율이 사라지고 2배율이 대신 생기며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라이언의 V308에는 1.5배율이 추가됩니다. 417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노메드의 AK-74M에는 2배율이 생깁니다. 반면 ARX-200에는 2.5배율이 사라지고 1.5배율이 추가됩니다. 그리드락의 F90에는 1.5배율과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고 M249 소우의 경우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아마루의 G8A1 LMG에는 1.5배율이 추가되고 이아나의 G36C에는 마찬가지로 1.5배율이 추가됩니다. 플로레스의 SR-25 라이플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오사의 556XI에는 1.5배율이 추가되고 센스 417 라이플에는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이어서 방어팀입니다. 뮤트의 MP5K에는 1.5배율이 삭제됩니다. 펄스 UMP45에는 1.5배율이 추가됩니다. 룩의 MP5에는 1.5배율과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며 닭의 MP5에는 각진 손잡이만 추가됩니다. 예거의 416C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고 프로스트의 9mm C1에는 1.5배율과 수직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미라의 벡터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고 리전 T5 SMG에 수직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비질의 K1A에는 1.5배율이 추가되고 떳배 샷건에는 2배율과 1.5배율이 추가됩니다. 알리바이의 ACS 샷건에는 범용성을 위해 1.5배율이 추가되고 카이드의 어그 A3에는 1.5배율이 사라지고 TCSG 샷건에는 1.5배율이 추가됩니다. 고요의 벡터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고 TCSG 샷건에는 1.5배율이 추가됩니다. 와마이의 MP5K에 1.5배율이 삭제되고 오릭스의 T5 SMG에 수직과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멜러시의 MP5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고 썬더버드의 스피어 308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됩니다. 부착물의 재배포 패치 예정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1.5배율을 더 많은 대원에게 배포하여 범용성을 늘리는 방안은 과거 레딧 AMA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날 예정인 수직 반동을 감안하여 손잡이 옵션이 없던 총기에는 수직 손잡이를 추가했고요. 각진 손잡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총기에 혜택을 주어서 범용성을 늘렸습니다.
다만 각진 손잡이는 예전에 비해서 능력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반동마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저에게 큰 이점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밸런스 패치 후에도 각진 손잡이의 능력치 변화는 지금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어서 도구 재배포 부분입니다. 도구의 경우도 보조무기처럼 세 번째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공격 오퍼레이터의 경우 신규 도구로 충격 EMP 수류탄이 생겨나며 방어 오퍼레이터의 경우 신규 도구로 드론 시야차단 장막이 생겨납니다. 드론 시야차단 장막의 경우 아직 콘셉트 단계이기 때문에 브루탈 섬 시즌에 출시하게 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 하나는 곤식스가 삭제되게 됩니다. 빈칸은 파쇄 수류탄이 사라지고 연막탄으로 대체됩니다. 매버릭은 파쇄 수류탄이 사라지고 섬광탄으로 대체됩니다. 벅과 카피탕은 곤식스가 추가되게 됩니다. 퓨즈는 연막탄이 추가됩니다. 글라즈는 크레이모어가 추가됩니다. 슬래치, 도깨비, 그리드락, 라이언, 뇌크, 오사는 충격 EMP가 추가됩니다. 대체의 경우도 데이터상으로는 충격 EMP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충격 EMP의 목적이 대체의 밸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마저 남은 패치 예정 소식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